이 오일이야 이거. 근데 이거 완전 범벅인데 이거. 여기도. 장난 아닌데 이거. 지금 오일이 하나도 안 찍혀요 지금. 이거 봐. 뭐예요 이게? 근데 이거 완전 범벅인데 이거. 여기도. 오일이 얼마나 부족한지. 지금 오일 압력 경고등이 떴었으니까 오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진단기에 있는 코드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진단기에 있는 거 말고도 블루바이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결론이 나는데, 일단은 시동을 걸어봐야 되니까 오일을 먼저 넣고, 일로 오일이 넘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데. 아씨, 완전 범벅이네 이거. 심각한데? 지난번 쉬는 동안 견인해서 차가 입고가 됐어요. 이제 갑자기 운행 중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 오일이 확 찼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2013년식 아우디 Q7 4.2 디젤. 그리고 지금 현재 주행 거리가 10만 킬로고 V0 8기통 엔진이에요. 쉬는 날 지나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오일이 지금 여기에 사방에 다 튀어 있어요. 카바에도 튀어 있고, 지금 이 카바에 이 오일이 지금 잔뜩 튀어 있어요. 여기를 보면 특이점이 오일이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튀겨 있어요. 여기도 보면 오일이 이쪽 편으로 이렇게 튀어 있어요. 여기도 튀어 있는데 여기가 제일 많네요. 아직 진단은 지금 진단기 상의 코드만 보고 있는데 좀 이상해요. 뭔가 압력에 의해서 블루바이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인데, 코드는 지금 큰 특이점은 없고. 커브 차저, 회전속도, 전기적 고장, 뱅크원 입자 여과 필터, 이건 뭐 DPF 필터 오작동한다는 얘기고, 배기가스 재순환 밸브 2 유입분기량 너무 적음. 엔진 오일이 튄 거랑은 별로 관계없는 코드 같고. 그러니까 지금 오일이 하나도 안 찍혀요 지금. 일단 시동을 걸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일을 넣어야지 엔진이 손상을 안 입으니까. 6리터를 아마 다 넣어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4리터예요 6리터요?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오일은 일반 광유로 먼저 넣어놓고, 시동을 걸려면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한 통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찍히지도 않아. 오일이 한 방울도 없어요. 한 방울도. 지금 4리터 넣는데도 오일이 안 찍혀. 내 생각에는 8리터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 4리터짜리 두 통째인데 이제 민 조금 찍히네. 자, 이 상태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상태를 한번 봐야 되니까 시동 한번 걸어봐봐. 응? 꺼. 블루바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봤지? 네, 전기기관차. 블루바이가 이만큼이 나온다면 당연히 엔진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품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딱 품은 위치가 여기라 그래서 품은 거고, 여기에 이 실을 밀어내면서 터트린 거거나 아니면 오일 딥스틱을 밀어내면서 터트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초에 제가 이제 입고 됐을 때 상태를 모르니까 아마 이 상태가 돼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가 봤을 때는 얘를 하기는 힘들고 여기서 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일 게이지에서. 이게 블루바이가 이만큼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상 피스톤이 녹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엔진에 피스톤이 녹고, 녹은 원인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오버런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제규 XF랑 똑같은 증상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DPF가 많이 막혀서, 여기 엔진 오일량이 증가하고, 엔진 오일량이 증가하면서 그걸로 인한 그 디젤링이 생겨서 피스톤이 녹았든가, 아니면 이제 확인해 봐야겠지만 터보 차저가 고장이 나서 터보 차저의 불량으로 인해서 엔진 오일이 유입이 돼서 엔진 RPM이 높아지면서 엔진이 망가진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왜 망가졌는지 보다는 지금 뭐가 망가졌는지가 중요하고, 망가진 거를 찾은 다음에는 왜 망가졌는지를 찾아야겠죠.
터보가 망가지고 지금 여기 코드를 봤을 때는 터보 차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터보가 망가지고 엔진이 망가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내시경을 꽂아서 한번 실린더별로 피스톤이 어디가 고장이 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머플러 한번 보자. 머플러 이게 오일이 묻어 있어. 보면 이게 오일이란 말이지. 이 오일이야. 이거 까맣까맣한 점들이 여기서 오일이 튀어 올라온 거거든. 이게 저쪽보다 이쪽이 많아. 이쪽 실린더가 터졌을 가능성이 높지. 조수석이 승용차도 트렁크, SUV도 여기 트렁크 공간이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삼각형 부위가 진공이 생긴단 말이에요. 진공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배기에서 나오는 모든 물체가 여기로 다 달라붙게 돼 있어. 그래서 SUV는 여기 창문에 윈도우 브러쉬가 따로 달려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 붙은 이물질들을 보면 지금 이 차는 여기에 전부 엔진 오일이 붙어 있어. 먼지랑 엔진 오일. 그럼 엔진 오일이 일루까지 솟아 올랐다는 얘기고, 턱 터지면서 아마 DPF까지 가는데 바로 멈췄으니까 DPF에서 걸려있는 상태고, 그 중에 몇 개가 일로 탔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차량을 리프팅을 먼저 하고 밑에 떨어져 있는 오일 양도 한번 봐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엔진은 일단 사망한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엔진 외에 다른 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오일이 일로 다 떨어져 가지고 머플러로 흘러나와서 뒤에 묻은 게 아니라 이 바닥으로 해서 날려 가지고 뒤에 트렁크 쪽에 오일이 묻었나 봐요. 오일이 막 범벅이네 지금. 아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이런데 다 오일 계속 떨어지는데 막 엄청나 엄청나. 머리 안 묶게. 예, 예. 저거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인젝터가 여기 들어가서 오링이랑 블럭이랑 쩔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눌러 붙은 거죠. 열이랑 오일로. 그래서 잘 안 빠졌던 것 같고요. 더 있다는 게. 터보에서 연결된 라인인데 확인해 보려고 한 뺐더니 이 안에 오일이 크게 맺혀 있던 거는 우르르 쏟아졌고 혹시 떨어지죠. 지금 어디 오일 라인이 새서 나온 게 아니라 작동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기에 그 오일이 다 넘어갔고 그 오일이 저기 보여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짝바짝거리고 저 이만큼 오일이 빠져져 있잖아요. 넘어와가지고 여기 막 오일이 그리고 근데 새 조각이 낀 줄 알았더니 쎄네요. 흡기통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이 두께가 와 이거 씨 엄청난 게 일로 기어 올라왔네? 내시경 넣어봐야겠네. 네네. 어디 한번 보자. 아. 못 빠지겠네요. 깨졌으면 이 안에 난리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치. 저 정도 뭐가 떨어졌다면 난리가 나야 되는데. 네. 여기 이상하다? 네. 그치? 네네네. 위에서 뭔가 깨진?
자, 이제 1번, 4번 한번 봅시다. 1번, 4번.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오일이. 여기 녹이 있냐? 이게 엔진을 운행을 잘 안 하는, 아무리 운행을 안 해도 그렇지. 여기에 녹이나? 일단 4번 한번 보자고. 여기에 오일이 이렇게 고여 있거든? 네네. 4번이 좀 이상해. 근데 피스톤은 눈에 띄는 게 없어. 지금 이쪽에서 돌릴 때 특이한 소리가 좀 났어요. 그래? 특이사항 없는 것 같은데 저쪽 한번 볼까? 오, 여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반짝반짝한다? 어, 조각도 있어. 여기 뭐 조각이 있는데? 이쪽 흡기 필터에는 조각이 나오잖아. 6번 한번 넣어보자고. 이게 뭐, 이게 다 이물질들이 이렇게 있어. 이게 아까 그게 녹이 아니라 뭔가가 이 녹아서 들어갔어. 여기 보면, 그치? 네네네. 저쪽에서도 그게 봤었거든? 네네. 이게 뭘까? 피스톤이 열화가 된 건가요, 이거?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다면, 여기도 꼭 녹처럼, 이런 게 다 있어. 마지막, 8번. 피스톤을 빼보기 전에 모를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녹은 거야, 이게. 열화된 거거든, 이게. 피스톤이. 열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 이거 봐봐. 여기 열 받은 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네. 오일을 놔두고 내려가. 오일을 거뭇거뭇한데. 어. 쓸고 안 내려가고 더 내려가봐 한번. 요만큼 네. 오일을 되게 많이 놓고 내려가잖아. 네네. 이 얘기는 여기가 오일을 긁어내리지 못한다는 건데 딱 그 위치가 요 허연 요 상처 있는 데 기준으로 그러거든. 여기 여기 여기. 이 피스톤을 빼보기 전에 정확하지 않겠는데? 피스톤은 8개를 다 보기는 했는데 피스톤이 눈에 띄게 파손이 된 흔적은 없어요. 근데 부분 부분 허옇게 뜬 거를 봐서 거기가 열을 받은 것 같아요. 열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고 그 부분은 피스톤을 빼야 그 피스톤 헤드 부위 아래쪽에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을 분해해야 돼요. 그래서 분해하기 전에 일단은 여기 터보차저, 터보차저 한번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봐. 뭐예요 이게? 터보차저 임펠러 옆으로 자빠졌잖아. 아 그러네요? 와씨. 터보차저 임펠러가 여기 가운데 딱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 한쪽으로 편심이 돼 있어요. 와 완전 자빠졌어. 그치? 와 이거 다 망가졌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왜 보인다. 그러면서 저 조각들이 와씨 다 벌어졌어 완전히 터보차저가 날개가 다 손상됐고 아이고 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자빠져 버렸잖아 부러진 거야 축이 이게 지금 터보차저 축이 부러지면서 아마 오일이 엔진으로 엄청 넘어간 것 같고 터보차저의 손상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초 원인은 터보차저 터보차저에서 오일이 넘어가면서 DPF는 당연히 막았을 거고 흡기 쪽으로 넘어가면서 엔진이 오버런이 된 거예요. 오버런. 그러니까 RPM은 지 혼자 막 올리는 증상.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처럼 터보차저의 이빨이 부러지거나 뭐 손상을 입었을 때 흡기로 오일이 넘어가는 순간 엔진을 망가뜨린다고 했잖아요. 풀려서 작살을 하면서 올 넘어가서 오버런하고 비슷한 것들은 답은 나옵니다.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피스톤이 상당히 지금 열을 많이 먹은 상태로 보여지는데 특별히 외관상 위에 대가리만 봤을 때는 녹거나 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건 엔진을 열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현재는 터보차저가 이쪽 그 우뱅크 쪽 터보차저가 완전 손상
사망 상태예요. 이 정도면 축이 지금 여기 날개가 있어서 지금 걸려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임펠라의 하우징이 옆에 있어가지고 얘가 걸려서 지금 안 나온 것 뿐이지, 아니었으면 인터쿨러까지 그냥 축이 날아갈 뻔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엔진도 사망했고 터보도 사망한 상태예요. 살릴 게 없네. 엔진 수리해야 되고, 수리하면서 터보 차저도 교환을 해야 되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아마 8기통이라 엔진 값도 상당히 비쌀 거고 터보 값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우디 특성상 절대 저렴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중고 엔진을 쓰고 중고 터보를 써도 1000단위 이상은 무조건 수리비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일단 차주분한테 연락해보고 결정은 차주분이 하셔야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요즘에 왜 이렇게 터보 차저가 이렇게 부러지는 사례들이 많지? 진짜 오일 관리의 부재만으로 이랬을까? 부러져서 그냥 달그락거리는 거야. 퍽 하면서 부러지고 오일이 품어버리고 엔진 스탑. 점장이 전화할 일만 남았지 뭐. 차주분한테 잘 말씀드리고.